82만 구독자를 보유한 운동 유튜버 지기TV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학폭 논란까지 터졌는데 이에 대해 사과 및 해명을 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82만 유튜버 지기TV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게재했었는데요. 당시 지기TV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어젯밤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언덕 쪽에 제 차가 있었다. 당연히 대리기사님을 호출했다. 제 차가 위쪽에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서 대리기사님이 좀 더 찾기 편하시라고 차를 반대쪽으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운전석에서 내리자 경찰을 마주했다는 지기TV는 운전할 의도는 없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저 또한 잘못을 인지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라고 음주운전이 걸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죠. 지기에 따르면 지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며칠 후 있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결과는 꼭 공지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기TV는 이후 학폭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죠. 한 네티즌이 실명까지 언급하며 강제 전학을 갔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기TV는 자신의 영상을 모두 내렸고 27일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지기TV는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유튜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죠. 해당 글에서 지기TV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하며 분명 내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수치는 0.05 수치가 나왔다. 경찰 소환 조사가 남아있고 이 부분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대해선 살면서 누군가를 악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때리고 협박이나 돈 뺏고 이런 행동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이슈가 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놀림을 받을 때 일정 부분 동조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 그 친구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었으니 더 이상 무분별한 억측은 자제해주시고 그동안 지기TV를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라고 전하며 유튜브에 게재했던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애는 어떡하냐, 유튜브 한다고 얼굴을 다 팔렸는데 80만 대 구독자를 포기한 게 대단하네, 요즘 학폭 폭로 왜 이렇게 터지냐, 연예계도 유튜버들도 양아치들 집합수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